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업체와 동아리가 참가한 가운데 국방홍보원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동미 대위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린 가운데 국방홍보원 부스가 눈에 띕니다. 견학온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군복을 입어보며 즐거워합니다. 국방FM 부스에서는 직접 라디오 DJ가 돼 진행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국방일보 1면에 실리는 재미있는 경험도 합니다. 군복을 입고 국방뉴스의 앵커가 돼 국방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홍보원 부스를 찾은 학생들은 평소 할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하며 나의 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직업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국방홍보원 부스를 참여해볼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평소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산 킨텍스에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국방홍보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는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문, 사회, 과학, 문화예술, 스포츠,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부 문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국방홍보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2일 열린 시상식에서 2018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방TV와 국방FM, 국방일보까지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는 오는 25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동미입니다.